오늘은 이제 19장의 첫 번째 단. 재왈 무왕 주공은 기 달효의 호신자. 여기서는 달효라는 두 글자의 포인트를 두고서 잘 들으세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왕과 주공은, 사실은 주공은 누구냐면 무왕의 동생이지요. 무왕의 동생이에요. 동생이면서 무왕의 아들이 성왕인데 성왕의 삼촌이지.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문왕인데 문왕.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고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에요. 네, 무왕과 주공은 그 달효의, 이 달효라는 말은 지난번에 내가 달떡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달존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달존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존경하는, 높여주는 자리. 뭐라겠지? 첫 번째는 작, 벼슬. 두 번째는 덕. 세 번째는 나이. 여기 달효라는 말 이제 아시겠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참 효성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달효예요. 달은 통자라. 통할 통자인데 통칭. 모든 사람들이 다 효라고 한다 이거지. 승 상장이 언 윗장을 이어서 말하기를 무왕과 주공의 효도는 내 천하지이니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위지흔이 통칭 효라고 말하니 유 맹자지 언 달존야라. 맹자가 말한 달존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달존 얘기했어요. 부 효자는 요 구절을 꼭 좀 암기하고 가십시오. 부 효자는 선계 인지지하며 선술 인지사자야 아니라. 무릇 부자예요. 부자는 별 뜻 없어요. 무릇 효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무릇 효라는 것은, 효란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한 거지. 선계 인지지하며, 여기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할 선자예요. 잘한다. 부사로 쓰여서. 계인지지. 계자가 계승할 계자니까 잘 계승한다. 그런 뜻이죠. 인지지.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며. 이 사람은 누굴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 아또. 그러며 선술 인지 사자야니라. 술자는 기술할 술자야. 잘 적어놓고 말을 하고 실천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겠죠? 인지사, 그 사람의 일을 잘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효란 뭐라고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어나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상장의 언 무왕이 찬 태왕 왕계 문왕지서 하야. 윗장에서 무왕이 태왕과 왕계와 문왕의 실마리를 이을 찬뜻했죠? 이어서 이유 천하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고. 유자는 이게 있을 유자인데 차지할 유자도 돼요. 차지하게 되었고 주공이, 앞에는 무왕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주공이 성 문무지 덕하야. 그리고 또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시켜서 이 추승기 선조하니 그 선조들을 추승, 승자는 승상할 승자, 존경할 승자지요. 존승할 승자니까 추승이라는 건 뭐예요? 미루어서 계속 더 높여서 높였으니 자는 계지 술사지 대자야라. 이것은 계지와 술사의 큰 대목이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그 한 왕조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 뜻을 받들은 분이 바로 주공이라는 거죠. 하문에 오 이기소 제 제사지대
통우 상하자로 얹으라. 근데 이 아랫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주공이 뭘 했다고요? 제례를 했댔지. 예를 만들었다겠지요. 근데 예 중에서 제사 지내는 예를 만들어서 통우 상하자. 위아래로 다 통용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밑에 말한 선술인지사겠지. 위의 것은 선계인지지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자기 집에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바람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대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요. 그 바람을 잘 받들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런 자식이 또 나와서 할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계인지지며 선술인지사니까 그게 바로 효라 이거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춘추의 수기 조묘하며, 춘추는 봄, 가을로, 봄, 가을에 수기 조묘하며,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고, 묘자는 사당 묘자니까, 조상들의 사당을 수는 수리하고, 손 봐야 될 거 아니야, 봄, 가을로. 그래서 지금도 저런 저 사당을 모시고 있는 집, 중가집 같은 데 있지요? 그런 집에는 봄, 가을로 대청소도 하고, 다시 풀도 뽑고, 딱 계단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기, 종기 하며, 또 그분들이 쓰셨던 그 기물들 있지요? 소중하게 얘기했던 보물들, 기물들을 진열도 해보고, 사실은 진열보다는 먼지도 털고, 닦고, 잘 이렇게 보관한, 보관 상태를 점검하는 거겠지요? 설기 상의하며 그분들이 입었던 의상들도 쭉 이렇게 펼쳐놓고, 천기 시식이니라. 시식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시식은 그때그때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봄에는 어떤 과일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어떤 나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천, 그 사당에 이렇게 올린단 말이지. 이게 바로 조상님들을 받드는 그 예예요. 조묘는 천자는 치류, 그 중에서 조묘라겠지. 할아버지들이 사당. 조묘는 천자는 치류, 천자는 일곱 분의 사당을 모시고 있는 거지. 7대조까지. 제후는 5대조까지 모시고 있고, 대부는 3대조까지 모시고 있고, 적사는 2대조까지 모시고, 관사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것까지 모시고 있더라. 그 중에서 적사라는 게 뭐냐 하면, 적사는 주나라 때에 선비의 계층을 상중하로 나눴는데, 상중하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상사, 제일 우두머리 선비가 적사라고 합니다. 종기는 선세, 소장지, 중기니, 여기 종기라는 것은 선대에서부터 소중한 기물들이야. 소중한 기물들이니, 약, 주지, 적도, 대훈, 천구, 하도지, 소개라. 주나라에서는 적도라든지, 적도라는 건 칼 이름이지요? 적도. 대훈. 그 다음에 천구. 그 다음에 하도. 하도 같은 그런 것들이 중기더라 해야지. 여기 하도, 낙서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줄 텐데. 하도와 낙서는 이 주역의 그 주역이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도 낙서에서 도자 따고, 낙서에서 서자를 따서 도서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하도 할 때 도자. 의상은 선조지 유의복이니, 여기 의상이라는 것은 선대 조상들께서 남겨놓으신 의복이니, 제직 설제야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옷들을 쭉 이렇게 진설해서 펼쳐서 이수시하라. 이 시자가 뭔지 또 모르시죠? 숫자는 줄 숫자고, 시는 뭐냐면 시동이라고 해요. 여기 시자가 원래 주검 시자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동시자로 쓰였어요. 시동시. 시동이 뭐냐면 지금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지방을 써붙이고 지내지만 그 전에는 거기다 이제 그 뭡니까? 위패를 무시고 했었지? 그 전에는 뭐 했을까요? 그 위패 대신에 아이 하나를 앉혀놨어요. 제사 지낼 때 되면 그 집 자손들 중에서 그 아이가 좀 반듯하게 앉아서 한참 더 있을 수 있는 아이를 골라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그 아이를 거기 앉혀놓고 옛날 선조들이 입던 옷을 그 아이에다 이렇게 걸쳐놨어요. 그러면서 조상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를 올렸던 거지.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시야라 할 때 그 수시라는 말은 그 시동에게 그 옷도를 이렇게 줬다 해야지. 시식은 사시지 시기 각유 기물하니 이게 시식이라는 것은 사계절의 음식이 각각 그 물건이 있으니 사계절마다 나오는 대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자면 춘행 고도네 선 고향지를 씨하라. 이건 옛날 제도로 말하는 건데 봄에는 이 행자는 쓸 용자의 뜻이에요. 봄에는 고돈 고자는 염소 고자 돈자는 돼지 돈자지. 봄에는 염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쓸 적에 선 고향지류 그리고 또 반찬선자죠. 반찬은 고향 같은 그 기름진 그 향나는 음식 그런 것들을 썼다라는 것이 이런 예가 될 거다 이거지. 지금도 천식이라고 해요. 천식. 사당이 있는 집들은 천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당이 없을 때 그 3년 지상을 치르거나 1년 지상을 집에서 치를 땐 괴연이라고 하죠. 위패를 모신 이렇게 헝겊으로 쳐놓은 걸 괴연이라고 그래. 카텐을 열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다 밥도 하고 밥도 올려놓고 절도 하고 하는 곳이 괴연이라고 하는데 그 괴연에다가 천식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최초로 수확을 할 때 그 음식을 나부터 먹는 게 아니라 조상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먼저 갖다 올려놨다가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천식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왈무왕 주공은 기탈효의호신저 다른 통자라 승상장이언 무왕 주공지효는 내 천하지니 통위지효니 유맹자지 언달존야람 부효자는 선계인지지하며 선술인지사자야니람 상장의 언무왕이 찬태왕 왕계 문왕지서하얌 이웃천하이 주공이성 문무지덕하야 이추승기선조하님 찬은계지 술사지대자야람 하문의 우이기소체 제사지례 동우상하자로 언지람 춘추의 수기 조묘하며 진기 종기하며 설기상의하며 전기시식이니람 조묘는 천자는 지리요 제후는 오요 대푸는 삼이요
적사는 이요 관사는 일이라. 종기는 선세 소장지 중기니 약주지 적도 대훈 천구 하두지 소야라. 상의는 선주지 유의복이니 지즉설지하야 이수시야라. 시식은 사시지식이 가규기물하님 여춘행고두네 선고향지류이시야라.